여보세요? 예. 아,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건 팀장님이 너무하시죠? 아니, 생방송 도중에 어찌 그리 제가 그게 아무도 사전에 생방송이라고 이야기도 말씀을 없이 그리 드렸다면서요? 생방송에 말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불렀습니까? 팀장님이 전해주 제가 불렀어요. 제가 분명히 또 공지를 해드렸죠, 미리. 말을 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리고 그 직원 아니, 말만 듣고, 직원 지금 말만 방송 듣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건 다르죠. 직원 말만 듣고 제가 흥분하신 것 생방송 중에 같은데. 그걸 왜 찍습니까, 제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전화하셨어요,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했다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주현 씨 폰으로 전화를 했잖아요, 먼저. 전화가 왔잖아요, 먼저. 거기 직원 앞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왜 직원 말만 듣고 저한테 확인도 안 해보십니까? 전화 온 직원 게 말만 듣고 확인도 아니고, 안 해보시냐고요. 박주현 직원 씨가 말만 전화를 듣고 흥분한 게 했다고요. 팀장님이라는 거. 잠깐만요. 예. 박주현 씨가 전화를 했다고요. 제가 전화를 한게 아니고. 전화가 온 거잖아요. 박주현 씨가 전화를 했다고요. 아니,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직원 그건 그 말만 듣고 전화가 온 전이고, 방송 나가기 전이고, 그건 예.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송 중이었습니다. 방송을 켠게 아니고요. 방송 중이었어요, 계속. 아이, 저도 그리고, 좀 전에 방송을 봤는데, 유튜브, 예. 벌써, 보면 나오잖아, 전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새로. 박주현 방송이 계속 씨가. 중이었다고, 2시간 넘게 방송 진행 중이었다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 말만 듣고, 그, 저한테 확인 안 해보십니까? 아니, 그래, 제가 아까 거기 전에 제가 방송 이야기.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부분이 나옵니까? 창문 하나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 제 말은. 뒤에 배경이 나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거기서 그게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사실 아니 이야기해야 되는 방송에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게 운동시키러 간 거예요. 팀장님 그냥 내게 운동시키러 간 거고 내게 운동시키는 것조차도 촬영을 안 했어요. 왜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다른 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보이질 않게 했다고요. 그게 뭘 하게 되면 그건 이야기 방 방송 그걸 찍게 되면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제가 뒤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서. 예. 개인적으로 내게 운동시키러 간 거라고요. 제 말은 그래. 그런 걸 찍게 되면 이야기를 해야죠, 당연히. 팀장님, 전화 오셨으니까 저희가 정식 공문을 보낼까요? 아니면 그 팀장님이 저한테 알려주실래요? 뭐 어떤 걸 말입니까? 지금 파보, 지금 몇 마리가 발생을 했고, 몇 마리가 입원했고, 지금 방송 중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몇 마리가 치료했고, 몇 마리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파보 발생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병원에 간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듣기로는 예. 총 17마리를 안락사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병원에 처음 최초 들어온 게 우리가 저 알죠? 그 암발이 그 우리 저 양파가, 양파에 예. 거기서 이제 최초 이제 발생해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아마 최초 3마리인가 이제 걸리고, 그게 이제 좀 번져가지고 이제 파도가 쭉 번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막그 알다시피 지금 공간 우리가 뭐 격리를 따로 해서 그좀 관리할 만한 그게 좀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좀 많아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단 뭐 병원에서도 이제 파보를 갖다가 그리 많이 수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병원도 잘안 받으려고 하고. 네. 예, 자기들도 뭐 자기들 주 고객들이 있고 하니까 파보 있는 개를 입원시켜 놓으면 뭐그 병원에서 또 다른 자기 이제 주 고객들 한 그런 개한테도 전염될 수 있고 하니까 좀 입원 치료를 좀 꺼려 한다고 해. 병원 자체는. 근데 팀장님, 개인들이 파보가 걸리면 모두 다 입원도 되고요. 입원 치료 아, 말고도 다 입원 치료 입원 됩니다. 되죠. 예, 예. 되죠. 근데 그리고 그거하고 팀장님 우리 샤워는 좀 달리 생각을 금방 해야지. 또 그것도 있잖아요, 팀장님. 금방. 다른 손님들 개가 옮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의사들이 끓일 수도 있죠. 그 그렇게 생각 주변 병원에서는 또 반대로요. 많은 예. 반대로. 지금 15소 있는 애들도 병원 다른 일로 갈 때도 옮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근데 지금 그러면 거기 기간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무하는 사람 중에 지금 거기서 일하고 지금 보호소에 밥 주는 애도 있잖아요. 쉼터에 우주 애들 데려다 놨잖아요, 지금. 미천에 데려다 놨잖아요. 아, 뭘 지금도 계속 밥을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걸 모니터링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옛날에 듣기로는, 했던 건 알고 아니, 있는데, 팀장님. 지금 그 안에서 그 일어나는, 말은 지금
잠깐만요. 있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팀장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 일뿐 아니라 동물권에 예, 예. 일어나는 일을 100%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이야기는 다 예. 들리거든요. 모두 다 알아요. 모두 다 아는데 예, 예, 정확하게 예. 확인은 안 해봐서 어디까지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지. 모든 예, 예. 이야기는 다 알고 저희가 파보 발생한 것도 주무관님한테 듣기 이전에 벌써 이미 다 들어갖고 알고 있어요. 예, 예. 누가 알려주고가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단지 일일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성이냐를 저희가 확인만 안 한 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예. 그 지금 거기 근무하면서 예, 예, 예. 마치고 나서 밥을 주러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거기 애들도 옮을 수 있고 반대로 거기서 이쪽에도 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예, 예. 하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확한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번에도 그래 이야기를 했듯이 그걸 좀 우린 좀 알려주시고 그리 해달라는 거. 아니, 진주께서 모릅니까? 예. 그걸 알잖아요, 솔직히. 지금 민원인들한테 전해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아까 내용을. 진주 씨의 민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다고요. 계속 일주일 내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예, 예. 우리도 우리 뭐 최전문관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거기 밥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무관님이. 미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미천에 밥 주는 걸 저번에 들었죠, 예, 예, 예. 들었는데, 그러면 그 밥 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밥을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그 생각 못 했어요. 그게 우리 최진문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것도 지금 팀장님이신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팀장님이신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아, 저는 그래. 제가 뭐, 예, 예.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그걸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네. 그걸 제가 뭐, 저도 뭐, 깊게 그까지 생각 못 했는 건 제가 잘못한 건데, 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걔들이 죽잖아요, 파보가 들어가면 또. 그 부분은 제가, 그거는 제가, 알았으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그건 뭐, 가서,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예. 그쪽에서 병이 걸려도 그쪽에서 또 최진문관 그 이야기 또 알고 조치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예, 저희도 최진문관이요 그 이야기로 통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어떤 상황인지 저도 모르죠. 이게 어떤 작비를 했는지도 모르고요. 예. 그런 세세한 실물은 제가 다른 제가 지시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파고가 예. 발생 이전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일어났는지는 저희도 일부러 예. 확인해 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예. 저도 이제 최진문한테 보고받기로 전체 현황만 보고받았어요. 이제 전체 맨발이 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막 네. 세세하게 그 막 그 기관장 그리 밥을 주러 가고 있고 막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진주시에서 모니터링을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그 울주에서 데리고 올 때 그 단체 팀장하고 예예 윤경 씨하고 가서 데리고 올 때 그 아 그 말 저번에 안 들었습니까? 네. 우리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크게 개를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것도 예.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모르고 있을 수 있죠. 모르는 걸 모니터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매일매일 전화해서 그게 안 하거든요. 모니터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없는데 데리고 오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데리고 오는 사람은 최소한 이야기를 하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거기 팀장이 됐든 봉사팀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거를 시에다가 이야기는 했어야 되잖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인적인 예. 문제가 그 이전부터 지금 큰 문제가 돼가지고 몇 달을 끌어온 문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도 최주무관님하고 같이 예. 가셨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 때 우리 강 팀장하고 예. 우리 막 우리도 썩나 그랬어요. 왜 이리 일을 어리석게 처리하냐고. 그 사실 데려올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주소지 자체도 울주에 있는 애들인데 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걸 왜 데려왔는지 우리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우리 아예 못 데리고 했죠. 우리가 그 데리고 왔는데 또 예. 심지어는 그게 불법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여름날 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지금 그것 때문에 불법 지금 생수 사다맥이잖아요. 그래 우리도 알고 있고 네, 그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자세히 예. 저도 세세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예. 팀장님처럼 말씀드리면 거기는 그래도 물 있고 전기 있고 밥 주는 직원 있고 관리 소장이 있잖아요. 상주하는 소장이 울주에는
주에는요. 예예. 근데 소장님이 그때 입원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예예. 근데 여기는 지금 상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예예. 물 전기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근무하고 밤에 밥 주러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훨씬 열악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 거기 주소지에 있고 거기 있는 애들을 그렇게 하면 돼. 입원했을 때 사고 났으니까 사고가 안 나게끔 해라고만 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 여러 번 나갔잖아요. 진주시에서도 나갔지만 울주에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라고 관리감독을 지시하면 되는 건데 울주군에다가.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올 때는 최소한 거기 불법이라고 그랬으면 여기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관리를 못한다고 했으면 거기는 상주 소장과 밥 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나은 시설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 예. 그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성이 난 거래. 예. 우리한테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예. 자기들이 딸랑 뭐 독이 쓴가 팔았다든가 딸랑해서 그냥 그걸 데려온 거라.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닌데. 예. 그 분명히 송가연 씨 앞으로 돼 있는 그 애들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소유권 포기까지 받고 갖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그럼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유권 포기 받을 근원도 없는 사람들인데. 개인 간의 거래가 돼버린 거잖아요. 개인 간에 뭐 자기도 그래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체까지 끼어가지고. 그게 우리 이해를 못하게 된 거라. 왜 그걸한테 이리 데려왔는가. 자기들도 관리가 안 되면서. 더 열악하잖아요. 객관적인 지표만 보면. 우리가 너무 성이 난 거라. 그 시설도 막 시설 자체가 그 미천면 동네 전체 민원이거든 지금. 예. 예, 예. 동네에서 지금 그 시설 철거를 난리거든 지금. 예. 예. 그 동네에 그 개소리 나고 한다고 그 두 사람들한테 사진 또 이야기도 안 했나 봐. 그 시는 온다고. 아 저도 지나가봤는데 도로과인데다가 예. 밑에 개오갖고 예. 거기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 걸리겠더만요. 그래 동네 사람들 지나다 보면 갑자기 뭐 이게 하나 뭐 뭐가 그물이 들었으더만 뭐가. 거기도 지금 신축 예.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주변에 예. 그런 상황인데 도로에 그런 게 있으면 엄청 민원이 들어가 싫어하죠 당연히. 예. 처음에 동네 사람 뭔가 몰라놓으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예. 거기. 예, 네, 막상 제가 들어와서 막 제가 짓고 하니까 조금 더 가보니까 수십만 평에 네. 어떤 뭐가 건립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군에서 네.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이장님도 이제 막 놀란 기라 누가 네. 뭐 우리한테 아무 마을에 말도 없이 이렇게 뭐를 데려갔다가 한번 수마리 갖다 놓고 네. 이 촌에다가 아무 말에 마을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냐고 막 성이 난 기라 그래 막 매네도 민원 들어가고 우리한테도 민원 들어가고 지금 그런 사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아, 그래 몰라시키니 우리도. 그래 나가 보니까 뭐 개가 있는데 본 게 그 개가 이제 울주에서 온 개들이라 본 게 조사를 해보니까 막 그냥 돌멩이 위에 묶여져 있는 개도 있고 이렇다더만요. 테두리에 묶여져 있는 개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리본 팀장 불러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물어보니까 울주 있는 개를 데려왔다 이리 됐더라고 그래. 우리가 아 그 개를 왜 데려왔냐 울주 있는 개를 갖다가 그 팀장이 독단으로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면 봉사 팀에서도 동의를 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 봉사팀에서도 몇백만 예. 일이 해가지고 일이 의견 맞춰서 내려온 것 같아. 뭘 우리도 정확히 몰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 우리한테. 예예. 우리도 뭐 그 이야기 속세는 이야기하지 우리도 좋겠더만. 예. 자기들도 이제 아무도 책임 안 지나니까 또 사건이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예. 막 마을 사람들은 그 막 그 불법 금축물 없애고 얘 딱 딴 데 치하라 민원 들어오지. 막 우리도 그냥 나가서. 돌려보내라 하재 하니까 자기들 이제 막 머리 아프거든. 아무런 책임 안 지라는 거라. 근데 왜 데리고 왔대요 그걸? 아 그걸 우리가 모르겠어 왜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온 게 거기서 데리고 가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데려오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울주심 됐어 데리고 와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또 우리도 민원 들어오제. 우리가 사회 끼가지고 지금. 그 리본팀도 거기 또 그. 네. 여자 직원도 다 모든 사건에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래가지고 파부가 안 터졌을 모르는데 터지고 보니까 거기까지도 예.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이게 본인은 더 조심을 하고 하긴 하겠죠. 자기도 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조심한다고 예.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동선이 예. 지금 예. 꼬인단 말이에요. 동선이 다른 직원들하고도 부딪혀요. 동선 자체가 따로 분리가 안 되잖아요. 저 안에 시설이. 지금 우리 시설 자체가 이제 예, 예, 그렇죠. 20대 이다 보니까 예, 둘이 할 수가 없어요. 걔도 분리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예 다 퍼진 거고 다 퍼져서 지금 살아남을 애들만 살아남고 면역이 없는 애는 할 수 없이 죽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치료하면 그러니까, 또 예, 예. 치료해서 사는 애가 있고 또 죽는 애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간에 있으면 격리실 해가지고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그 안에서 상황이 아니라서 그 안에서 지금 결정이 나버려야 된다고요. 그죠?
예,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이, 그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죠. 예. 그래야 좋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예,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또 밖에서 지금 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집단 시설로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또 거기 갔다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이쪽 쪽으로 예, 가서 제가 한번 가서 내일 가서 그 지금 불러 그 지금 불러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아, 저는 이제 예. 이런 일이 아까 전에 팀장님하고 예.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예. 이런 거 자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 민원은 계속 뭐 지금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우리도 지금 사실 이게 저도 민원을 못 넣어서 안 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야 뭐 지금 뭐 나 지금 예. 아까 화나가지고 통화하기 직전까지 예예 예. 전화하고 바로 오라고 하려 했어요 지금. 이거 이런 상황인데 진주씨가 지금 이렇게 이게 금요일에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어요 그 파보가 때문에 이게 파보가 뭐 악의적으로 또 이렇게 뭐 또 댓글 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게 뭐 드론 양파망에 그 불쌍한 애들이 막 아홉 마리를 다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리 한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아 그건 잘못된 사실인데 예. 우리가 뭐 억지로 막 그냥 걔들 아홉 마리를 다 죽인 것처럼 지금 그리 이게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예. 금융은 하루 종일 들어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예, 예.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이야기를 다 안다, 일어나는 게. 단지 예. 확인을 안 해서 사실들 예.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진실과 거짓을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버텨내니까. 우리는 또 일일이 또 지난 답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뭐, 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다 하면서. 그게 네, 금요일 내내 막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 아, 저희가 공문을 보낼게요, 그러면. 지금 그, 타보 그, 몇 마리가 발생했고, 이런 과정, 몇 마리가 치료받아, 알아서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공문을 제가 단체 이름을 보낼게요. 저희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뭐 그래, 하시, 하시면 예, 예. 그리고 지금 막, 되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 신문사에 바로 연락을 하려 했는데, 빨리 좀, 이, 내려오라고 하려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류를 할게요. 그, 저는, 아, 저는, 예. 다른 거는 그냥, 그거 없고. 예. 아, 이, 생방송 하고 이제 저 그걸 그리 할 해도 못 잡니까 저 그 생방송을 보시면 저아그 아이고 시간 늦게 했고 그 계속 진행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래 일반 뭐 TV나 이 방송사에서도 우리하고 막 이런 인터뷰할 때도 사전에 다 막 연락하고 우리 내부 촬영할 때도 연락하고 다 하는데 그 불쑥이리 통한 내용이고 막 그래 생방송 때 보는 게 저 엄청 난처하잖아요 그게 좀 그게 생방송인지 몰랐어요. 아까 전에 뭐 방송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몰랐고 그 직원이 그 정확하게 그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한 거죠? 아 방송을 하고 있더라 뭐 아까 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더라 아니 그 직원이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창문 뒤에서 예, 예. 그 듣고 있으면서 의자를 뭐 구조 변경을 한 것도 없고 저희가요 예, 예,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들은 것도 없고 오히려 안에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또 15에서 지금 1월달에 입양한 아도 있었고 예예. 예. 예 그리고 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자마자 초반에 너무 더워서 돌아갔고요. 1시 2시경에 너무 더우니까 다 돌아갔었고. 아 그리고 또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가는 거라 예. 아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고 아 들어왔다고 그 카메라 신경이 나가빈다고요. 근데 아니에 예. 그거는 지금 말만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기 자기를 안 찍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미리 자기는. 그리고 그걸 대각으로 돌려가지고 기퉁이에 처박혀서 방송을 했잖아요. 내 아, 쪽으로 보게. 그런 게 그렇다 있으면. 그러니까 내나 쪽을 보게. 아니요. 예. 기퉁이 모퉁이에 나를 보게끔 돼 있다고요. 그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인터뷰했습니까? 들어와서 사람들 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예예. 다 했는데요. 걔는 언제 입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누구였네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가지고. 거기 걔들 문제 있는 걔들 있어가지고 훈련도 교육도 다 그냥 뭐 돈 받는 거 없이 그냥 다 가르쳐드리고 민원도 들어드리고 그러면 진주씨하고 상관없이 민원도 들어드리고 했어요 제가 그것도 다음에는, 계획을 하고 간 건 계획을 예, 하고 간 건 아니었고요 예, 예. 지난주에도 4개 그 놀러 간 거였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을 하고 봉사활동을 가러 봉사활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단지 4개 예. 그냥 운동시키러 갔다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그, 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뭐 교육처럼 막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예, 다른 예. 사람들도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만 알게 물어본 사람 알게 조곤조곤 하고 가르쳐드리고 남들한테 뭐 표낸 것도 없고요. 아, 그래도
그걸 뭐 하고 있다는 걸. 아니, 방송을 찍은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 방송을 찍은 게 없어요. 예. 방송 안 찍고 그냥 한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이걸 하고 있다는 자체를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지난주에도 예. 뭘 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방송도 안 찍었고, 예. 그냥 나 혼자서 놀러 갔는데 예. 다른 사람이 물어보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알려준 거라고요. 그걸 뭐 마이크 잡고 전부 다 들으세요 한 게 아니고 둘이만 아. 들릴 정도로 다른 사람 안 들리고. 예예예. 제 같으면 저도 쉬려고 간 건데 남들한테 그 가르쳐주고 시간 뺏기고 싶겠냐고요. 물어보니까 한 거고. 예, 다음에는 좀 일단 미리 좀 연락 주시고 그래 우리가 뭐 뭔가 민원이 들어오는 뭐 당직실에 민원이 뭐 해도 뭔가 아니,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데 개인적으로 내게 운동 시키러 가는데 그 일일이 보고하러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유튜브를 뭐 찍으려면 뭔가 대충 계획을 세우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찍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오늘도 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냥 구석에서 그냥 소통한 거예요. 방송을 계속 며칠째 예. 며칠째 밀려가지고 개물림 사고나 여러 가지 텔레비에 나온 이슈들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계속 밀려고 밀려가지고 다른 봉사활동을 제가 또 다니다 보니까 예예.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저 애육원에 가서 그 고아원 있잖아요. 덤불 네 개동하고 컨테이너 두 개동을 페인트를 칠해주고 왔거든요. 예예. 예. 예, 1박 2일로. 그때 다 20명 정도 모였어요. 진주에서는 뭐 우리밖에 안 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활동하고 피곤해갖고 밀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운동시키면서 짬으로 구석에서 한 거라고요. 그 시간이 더운 시간 아닙니까? 1시, 2시, 3시 이럴 때잖아요. 예, 사람도 예, 없었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왔다가 가버렸어요, 또. 덥다고 가버렸다고요. 그 에어컨 켜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분한테. 직원분은 7월달부터 켤 수 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까? 혹시 30도 넘는다든지 되게 더운 시간에 한두 시간 틀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라고 좋게 물어본 게 다예요. 음성을 높인 적도 없고, 음성을 높인 적도 없고. 내부로 이제 지침 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음성을 높인 예. 적도 없고요. 예예. 제가 또 그 실방을 하지도 않았고요. 예예. 그냥 직원이 눈에 거슬리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카메라가 한 대 있는 게 거슬리나 봐요. 근데 그거 촬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설치만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거 촬영도 안 하고 있고 꺼져 있는 건데 말하거나 옆으로 치 아프지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남의 거라서 치울 수가 없었다. 그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좀 하고 화장실 갔다 올 때가 아니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리고 이런 시청에 들어온 것도 우리 직원이 한 건 아니라 예. 아 그건 알아요. 예 직원이 한 건 아니라 예. 아니 직원이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롱이라고 하면 초롱이 예. 내에서 그거 찍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일부러 안 한 거라고요 직원이. 찍지 않고 그냥 저는 예. 화장실 갔다 왔다니까요. 아무것도 찍힌 게 없다니까요. 찍은 거는 이후에 제 얼굴만 나오게 기퉁이 모서리에 서서 찍은 거고 앉아서 찍은 거고 예. 그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직원이 한 명이 이야기했는데 예. 그분은 그게 녹음이 되고 있는 줄 착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그때 무슨 말인가 제가 해명을 해드릴 수도 없었던 게 저는 화장실 가버렸다고요. 아, 이해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직원이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되는데 직원이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일단 녹화가 안 되고 있다고 말 안 해준 거고 또 우리 팀장님한테도 뭐 의자를 옮겼니 어쨌니 못 들어가게 하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 일단은 다음에는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래야 뭐 뭔가 하면 우리가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도 예. 그럼 우리가 제가 현장에 없는 현장을 안 봤는데 우리가 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셨는데 저한테 그럼 아까 물어보시면 되는데 직원이 말하는 것만 듣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직원 이야기 듣고 한 거죠. 예. 근데 직원이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아, 예,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작가가 또 직원이 모든 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직원은 이제 기간제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사람이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같이 있잖아요. 왔을 때 창문을 예. 닫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바라 문을 닫은 게 우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개를 네 마리 데리고 고성에서 온 부부요. 그 팀장님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악의적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 팀장님한테.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개를 네 마리를 데려왔어요. 고성뿐인데 거기서는 예. 운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고가 났다. 걔가 푸들이 데리고 온 푸들의 남편인데 차에 부딪혀서 죽었고 그거는 뭐 대물 재물손괴 그걸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까지 하면서 같이 안에서 자기들이 자발까지 닦고요. 그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무슨 우리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에어컨도 우리가 지금 선풍기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 선풍기도 얼마 전에 꺼냈어요. 이제 날이 그리마야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예, 예. 선풍기도 뭐 덜 아니 지금 시간에는 찬바람이 부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아까 나올 예, 때는요. 4시 반 되니까 찬바람이 불어서 괜찮은데 그전에는 예. 아예 뜨겁고 선풍기도 더운 바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개들이 전부 다 안에 몰려와서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물을 한번 트니까 전부 물에 다 몰려갔었고요. 그 상황을 저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요. 예. 거짓말한 성격도 아니고요. 근데 처음 갈 때부터 시선 자체가 그 직원은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시선 자체가. 시선 자체가요? 예. 네. 저에 대한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예. 우리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반려인들이나 반려견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예예. 이걸 캐고 이 뭐 유튜브로 소통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가서도 예예. 그리고 에티켓을 알잖아요. 패티켓을 알고요. 예. 남에게 함부로 간식 안 주고요. 저희는. 예예. 지난주에도 우리 개들이 그 컨테이너는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서 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남편분이 간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와이프분은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뭐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그냥 아 주면 안 된다고 그냥 부르고 그냥 말지. 그리고 우리도 간식을 안 주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아 그 간식 우리 개도 한번 먹여봐도 돼요 하면 간식 드리죠. 그렇게 하지 패티켓이나 에티켓을 모르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유튜브에 뻔히 다 나오는데 제가 뭐 실수하거나 하면은 그 막 댓글 쓰고 안 하겠습니까 다 민원 넣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일하는 분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에 대해서 네.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직원이고 말 그대로 그냥 직원인데 예예. 직업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 대한 뭐 그게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잖아요. 직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그냥 편협한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럼 그 사람 말하기 다 사실입니까? 다 안 될 수가 있어. 아, 그럼 그 사람 말하기 사실입니까? 제가 막 의자를 치워가지고 다른 사람 일체의 의자인데 못 보게 하고 텔레비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방송도 안 했어요. 뭐 일단 하고 조금 있다가 예. 손님들이 왔었고. 왔었는데 덥다고 또 돌아가버리고 그럼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마리의 개를 데리고 왔고 그 집에 개가 남편 개가 교통사고나 죽었고 고속에서 왔고 이런 내용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랜 시간 같이 앉아서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렇게 앉아있고 그 집 개 다 들어와 있고 우리 개 다 들어와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다른 애도 또 와 있었거든요 안에 그 우리가 그 포인트 소형 포인트라고 부르는 믹스견인데 걔도 와 있었거든요. 그 애도 주인은 걔가 별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개가 다른 애한테 시비 걸고 하니까 어른거리고 그 집 애는 또 옆에 와 있었거든요. 자고 또 몇 살이고 하니까 2학년이래요. 걔 나이는 몇 살이니까 14살이래요. 네 나이가 14살 아니냐니까 걔가 14살이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다 나누고 다 소통을 하고 지냈는데 우리 때문에 못 들어오고 막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자발을 친 것도 우리가 친 게 아니고 그걸 못 뛰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가면 그러니까 땅에 잠깐 내려가지고 흙 한번 밟게 하고요. 밟았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니까 간 거라고요. 가방에 남편분 가방에도 하나 넣고요. 양쪽에도 예. 들고요. 저희는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뭐 알겠습니다. 예. 뭐 말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방송도 끄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 직원만 듣고 흥분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사실과 다르니까 저도 흥분이 된 거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을 끄면 되지만 더 더운 게 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7월달이다 이렇게 말한 데서 통화를 했으면 그러면 팀장님께서 지금 그러면 너무 더운 시간이면 지금 한 시간만 켜라든지 아니면 아 지금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든지 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먼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냥 임시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예. 공공기관에 7개월 이전에 절대 안 된다, 7월달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딱 해버리니까. 그 말부터 하셨으면 예예. 예. 남들은 그렇게 오해 안 할 겁니다. 실방이 나가도. 당연히 당연하다고 뭐, 이야기하실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에어컨 틀 대응 없었거든요. 저녁에 아직 5월달이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도 예. 일기예보에 뭐라고 났냐면요. 내일 여름 날씨다라고 낮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예. 오늘 그 많이 더웠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예, 31도가 넘었거든요. 근데 예. 그 안에는 더 더워서 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못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 열받으면 컨테이너가 더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에어컨은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 틀면 시원해지는데 에어컨 못 틀고 좁은 공간이 더 더워서 사람들이 안에 못 들어온다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뭐 좀 조치를 해가지고 좀 시계에 따라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더워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 이제 제가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고요. 아, 예, 예. 아니, 그, 예. 아니, 더 찜통이잖아요. 더울 때는 컨테이너 아니. 예. 맞잖아요. 그래서 개들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놀았다고, 밖에 있었다고요. 처음 갔을 때는 더워서 내리자마자 피난을 왔어요, 안으로. 근데 철판이 열받아버리니까 개들도 안에도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밖에 바람이 부니까 개들이 바깥으로 다 나갔던 거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말에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말 하는데 거짓말이 있겠냐고요. 예. 못 들어. 나는 밖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햇볕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그걸 다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 팀장님한테 썰을 풀어드리겠어요. 꼬맹이 나이는 어떻게 했고 그 부부는 어떻게 했고 그 개들은 어떻게 했고 그 개들의 사연까지 그 데리고 온 게 내 말이 말고 죽은 남편의 사연까지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예. 근데 흥분을 막 하시고 지금 말만 듣고 사람 못 들어가게 막고 방송하면서 의자까지 돌려놓고 막 에어컨 틀라 하고 직원이 그러대요. 저보고 나오면서 이야기하니까 사장님이 더워서 에어컨 틀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걔가 아니고 제가 더워서 틀라 했다 이거예요. 제가 틀은 게 아니고 부부들이 와서 문을 닫고 잡아라 치고 한 건데 그래서 가버린 거고 더워서 못 있겠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리고 김대영 칸에 골든 리트리버 라는 개가 한 마리가 왔어요. 그 한 마리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또 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지금 있을 수가 없다. 역한 중대영 칸 있지 않습니까? 예. 골든 리트리버 여자분인데 그 이야기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말라부터 허스키가 왔는데 그분들도 더워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저는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직원이 그런 말 다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설명을 드렸다면 팀장님께서 그러면 한 시간에 좀 잠시 털어드리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서 좀 전달할게라고 그런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까지 세세하게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엉터리로 그냥 감정 섞여서 거짓말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 보니까 팀장님도 흥분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못하고 저도 들으니까 황당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 자꾸 하시고 막 끄라는 말만 하시니까 황당해서 네. 화가 나는 거고요. 그럼 저는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또 모르는 사이고 하니까 그러면 제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죠. 그러고 그러면 제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아 지금 그쪽에 자기가 공부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저번에도 그 우리가 가서 뭐 촬영하는 것 때문에 그 최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받았잖아요. 예. 그 제가 밥 먹는데 한 시간 통화했거든요. 근데 예. 그 전에 우리 팀장님이 벌써 저하고 만났을 때 약속을 예. 하셨어요, 저하고.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떤. 촬영을 해도 되고 그 촬영을 밖으로 보내지만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 근데 제 말은 그래. 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이미, 소리가 아니고. 아니, 이미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 전화를 해가지고 최중관이 전화해서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화했냐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요. 그 이전에 이미 팀장님하고 이야기가 돼 있었었다고요. 근데 안에 촬영이 안 된다는 거라고 촬영은 되는데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달라 이래 안 하던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고요. 예예. 그냥 저희가 사진을 찍었고 예예. 그 안에서 방송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었고 예예. 이 사진을 밖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근데 예, 그렇죠. 이제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자료로 쓸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다음에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이런 걸 예. 보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를 우리도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어요. 팀장님한테.
그거는 그래도 했죠, 제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한참 시간이 또 지나고 최주무관님 전화 와서 왜 탄력을 했냐, 전화 안 했냐 그렇게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였다고. 그때도 이번에 갔을 때 이야기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 최주무관님하고 팀장님 있을 때. 예. 그 전에 이야기를 또 해줬다고, 팀장님하고 이미 그때. 그때는 아마 했을, 했을죠. 예. 최주무관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는,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씨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 말을. 근데 또 전화해가지고 뭐 촬영을 하니 어쩌니. 그렇게 해서 최중관님이 이제 화가 나서 전화를 하신 거지,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막 따지면서. 예, 뭐 물론 그거는 많이 이제 이후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이제 촬영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저한테 사과도 하셨고, 저번에 갔다가 나올 때도 따라 나오면서도 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같이 만났잖아요. 예.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아, 예. 아, 또 길에 놓으면서. 네. 일단 저희도 또 오후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예. 일단 제 공문은 그 파보, 그거는 제가 공문을 따로 보낼 거고요. 그럼 뭐 보내시면 우리가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도 막 지금 답변 자료를 좀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그 답변은 공식적으로 하고 받으면 되고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러면 또, 그쪽 파문 관련 뭐 좋은 또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뭐 참고할 수도 있고. 예. 예. 우리도 파보 이게 좀 사실 이게 이분이 안 터지고 나니까 이게 좀참 이게 문제가 되겠더라고. 이게 너무 막 두수가 지금 많으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중관님도 계셨고요. 파고라는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봉사팀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선도 바꿔야 되고, 만약 발생했을 때는 격리를 하고 거기는 담당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 절대 꼬이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가 태어나서 3개월 이전에 죽고 피똥을 싸고 죽고 파보에 찍히는 거는 실제로 파보 아니다. 그 강아지들만 죽는다. 근데 역한 퍼져나오고 성격까지 죽는 거, 이거는 급성 파보는 정말 무서운 거다 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그 혈청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실제로 혈청을 넣으면 첫날 넣으면 85% 이상, 90% 이상 살아요. 수액을 안 마셔도 살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최주무관님 말씀은 그 지금 15소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다.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 뭐, 예,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전에 제가 아는 걸 말씀드렸고, 그 최주무관님은 자기가 이제 현실적인 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그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의직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수의직이 있어서 이제 좀 관리가 되면 좀더 좋긴 한데, 근데 취직도 예. 제가 잘 모릅니다. 방역 그죠.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도 그래도 치료하는 좀더 사람이 나을 아니라. 거 아니고, 그러거든. 실제 다른 도시에 가봐도 낫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근무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 하더라고요. 전혀 너무 황당할 정도로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격리 안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걸 격리라고 하고 있고, 물청소하면 그 옆으로 다 튀어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참 우리도 이게 옮길 그게 좀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어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그게 제 개거나 아니면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어도 개인의 개였다고 치면요, 그 애들이 차라리 예. 옮겼습니다. 한쪽으로 몰고 분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하나 불러서 건강한 애들 밥 주고 자기는 아픈 쪽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뿐이면 들어갈 때 비니 신발 신어가지고 일회용 옷까지 머리까지 다 감싸고, 이쪽에 밥 주고 저쪽 줄 때는 다 벗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요.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차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묻혀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물청소하고 있으니까 온 천지 비말이 다튈거 아니에요. 철장 안에만 가뒀다고 격리라고 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물청소하면 다 튀어버리는, 다 날아가 버리는데 멀리까지. 무슨 말인가 알겠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뉴얼 자체가 없고, 직원들도 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물어보면은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이번에도 근데 전혀 물어본 거 없잖아요. 아, 처진 말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 적 없었죠, 이번에도. 심지어는 그 지금 6개월 홍보한다고 날짜까지 잡아져 있잖아요. 그거 사고 나고 네. 일주일 미룬 게 다였잖아요. 잠복기가 있는데 일주일 미룬 게 다였잖아요. 그걸 일주일 미뤄놨다가 제가 전화하니까 더 미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도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안 했어도 뭐 예를 들면 수요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미룬 거는 그 지난주에 미뤘고 미뤄놨는데 그 사이에 또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했어도 미룰 수 있었겠지만 전화하니까 그때가 안 밀려있더라고요. 그러면 미루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어차피 이번 주에 발생도 또 그 파보 뜬 애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기견 홍보회사 그거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애들 어디 데리고 나갔다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 병 다 옮겨오는 건데요. 그때 일반 반려견들도 반려견들도 다 오는데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유기견들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개들요. 갈 때마다 자기 개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자기들이 관리하는 개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 방역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게고 자기 사설 보호소든 어쨌든 자기 직영 보호소가 있잖아요. 거기 보호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각 가정이 인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데리고 나오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시에 있는 걔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다, 데리고 들어왔다, 데리고 나왔다 합니까? 그 만약에 입양률 높이고 싶다면 그 입양률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높이고 싶다면은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인스타에. 그걸 허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인스타에 올리면 돼요. 그럼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찍는 게 아니고요. 형씨가 인스타에 찍어서 올린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유튜브에 예. 올리면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안 가도.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그것조차도 지금 상주시는 직영으로 인스타를 운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인스타를 관리를 해요. 입양률 상당히 높거든요. 그 영상을 또 남들이 봤을 때 입양을 하게끔 만드는 영상들을 돈을 주고 몇 개를 제작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다 그렇게 일일이 올릴 수는 없지만 몇 개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본인들 사진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양률을 상당히 높여놨더라고요. 그래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들이 다운을 받아서요. 엄두도 아니고 그 다운을 받아서 자기들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요. 저번에 제가 촬영해가지고요. 그때 입양이 많이 갔어요. 그때 무슨 개? 아니 그때 그 예, 지금 봉사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잖아요. 이번 말고 다른 팀이잖아요. 아 지켜줄게. 지켜줄게. 예. 예, 이럴 때 제가 그때 촬영해가지고 그 안락사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가지고 그때도 애들 입양이 많이 갔거든요. 예. 아, 다 갔다네요 그때. 입양 전부 다 됐다네요. 그때는 제가 젠뱅TV라고 거기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조회수가 예.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니까 이 사람 뭐지 하고 그것만 보는 게 제 채널을 많이 들어와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시기였거든요. 그 바람에 그때 이제 그게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입양이 다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찍고 올리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하나의 사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퍼가면 되니까요. 예, 예 무슨 말 지금 그 사진을 막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 사진 안 맞죠, 우리가. 예, 지금 예. 제가 그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제 예, 유튜브에 예. 입양 좀 시켜주세요라고 올려도 그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 그런 거는 문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누구나 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 그거 예. 자기가 올려달라고 니그램을 하든 재업로드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건 관계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만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그거를 입양을 높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만 찍을 수 있고 팀장님이 이야기해서 나만 올릴 수 있고. 그린 우리가 말한 적이 없는데 또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을 안 해도 사진을 니만 찍으라 권한을 준 걸 크게 해석해가지고 나만 어? 다 올릴 수 있고 분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찍을 때 우리가 찍는 사람 우리 정해놨게 정해놨어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누가 퍼가서 올리는 상관이 없는데도 예. 그 상관이 없는데도 공식 비공식 뭐 하면서 공식은 되고 비공식은 안 된다 예를 들자면 그냥 입양을 하자는 건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팀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래, 자기 특권처럼 그래 하는 줄은 몰랐는데, 또 그게 또 그리도 되고 있나 보네. 당연하죠. 걔 함부로 손도 못 대게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서 입양하러 온 사람한테, 인부하러 온 사람한테 손도 못 대게 하면서 뒷다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거든. 걔를 어떻게 안으면 잘 안을 수 있냐. 근데 그 뒷다리 잡아갖고 닭다리 당기듯이 당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보면.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자주 간 것도 아닌데.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불쾌해하고 하는 게 다 이야기도 들어오고 현장에서 제가 보잖아요. 그걸.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팀장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알고 계셔야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더 너무 드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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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잘 쉬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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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